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경마 채널 조철 스타일의 조철입니다. 자, 10월 13일 일요 경마 예상에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금요일 경마, 토요일 경마가 끝났고요. 10월 둘째 주, 자, 이제 일요일 경마가 왔는데요. 자, 어제 금요일 경마도 짭짤하게 좀 먹고 끝냈는데, 오늘 토요일 경마 조금 답답했습니다. 적중 경주는 7개가 나왔는데 배당도 별로 그렇게 마음에 썩 들질 않았고, 뭐 한 방짜리도 두세 개 있었지만은 전체적으로 마음에 좀 들질 않았습니다. 먼저 1경주에 저배당이지만 한방 찍어 먹고 가자. 6번 마 PK 힐의 1번 마 록 라인 3.2배였죠. 3.2배. 서비스 한방 1경주부터 챙겨 먹었고요. 자, 2경주 역시도 또 한번 서비스 한방이었습니다. 5번 뉴문 워리어, 4번 파티타워, 5번 4번, 4번 5번 단통이었죠. 이거 한방에다가 7번 마 블루케이 3복승 7.2배까지 해가지고 1경주에 이어서 2경주도 한방 한방 찍어 먹고 왔고요. 그 바로 다음 제주 2경주였습니다. 3번 광해 왕자는 대가리고, 6번 마 마하고속이 대길이 팔렸는데, 자, 우리 9번 마 녹색비상 쌍복식 3번 9번 8.5배였죠. 3복승은 뭐한 3배 나왔습니다. 3번 9번 6번. 그러니까 제주 2경주였고, 자, 제주 3경주 역시도 주력 한 방으로 또 갖다 때렸습니다. 자, 3번 마 육탄 왕자, 4번 마 전국 여왕, 4번이 대가리로 팔렸죠. 4번 마 전국 여왕이. 자, 우리의 대가리, 달라박스 대가리, 6번 마 흥국 강타를 놓고 때렸습니다. 자, 6번 3번, 3번 6번, 주력 한 방으로 갖다 꽂으면서 7.8배, 완장으로 갖다 꽂았고요. 3복승 2번 강한 대세까지 해서 3복승도 뭐 한 7배 정도 나온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제주 6경주 대상경주였죠. 제주 도지사배, 오픈을 열렸던 도지사배. 7번마 두루에 10번마 견인불발, 10번 견인불발을 대가리로 7번마 두루, 뭐 7배짜리 나왔는데요. 이게 주력으로 한방 꽂았어야 되는데, 자, 요거 받치기였고, 후반부 11경주였습니다. 11경주 4번마 문화귀너의 1번 DK 날인, 4번 1번, 뭐 받치는 거 없이 이거 당통으로 갖다 또 드렸습니다. 3.6배짜리 4번 1번, 인정할 건 인정하자, 오리지널 단통으로 갖다 때렸고, 자, 마지막 12경주 메인 승부였죠. 마지막 메인 승부처 달라박스 대가리 8번마 MJ 파워를 대가리로 놓고, 대길이 팔렸던 7번마 문학스나미 안토니오, 8번 7번이 대길이었죠. 자, 7번 대길이, 7번마 문학스나미를 완전히 걷어내고, 아나짜리였죠. 안쪽에 2번마 대군제패, 멀로기수 역시나 또 꾸역꾸역 올라오면서, 자, 우리 메인 승부 20.1배, 짭짤한 중배당이 나왔습니다. 복승승 12.5배고요. 야, 그런데 오늘도 이 A급 승부에 1-3착이 두 번이나 있었습니다. 야, 이 과천 4경주에 우리가 안토니오 기수의 2번마 뇌성 병력을 놓고 함부라 좀 때려 먹자, 2번 1번 2번 12번 했는데, 2번 뇌성 병력이 좀 막히면서 아쉬움을 남기는 3착이었습니다. 3복승만 올라왔고, 제주 5경주 A급 승부도 또 1-3착입니다. 야, 이 4번마 신흥명생의 3번마 유랑별, 자, 요것도 7번마 금사대가 그 중간에 꽂히면서 1-3착. 좀 아쉬움이 좀 남았었는데, 자, 아무튼 오늘 승부처에서 여러분들께 좀 시원시원하게 좀 때려드려야 돈이 됐었는데, 자, 승부처에서 별 재미를 못 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짜증이 좀 나셨을 겁니다. 뭐 하여튼 경마라는 게 항상 그렇지만은 빨리 잊어먹고요. 자, 뭐 금요일 토요일 웬간히 그래도 하고 왔는데, 자, 오늘 토요일 거 조철이 여러분들께 좀 뭐 이거
바람 잡는 게 아니고 금요일 토요일보다 일요일 경마가 좀더 자신이 있어 보이는 그런 편성이기 때문에 자 오늘 토요일 날 조금 배당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좀 아쉬움이 남았던 거자 오늘 일요 경마에서 사정없이 한번 때려 먹을 테니까 일요 경마 우리 유튜브 조철 스타일 경마 팬 여러분들 조철하고 한번 자 일요 경마 토요일, 금요일, 토요일 경마보다 좀 자신 있는 그런 편성이기 때문에, 자, 일요 경마에서 여러분들께 좀 멋진 한구라 선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유튜브 조철 스타일 팬 여러분들께 좀 공지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매주 월요일 날 제가 오후 8시 반에, 매주 월요일, 일요일 경마 끝나고 월요일 8시 반에 유튜브 조철 스타일에서 항상 라이브 방송을 합니다. 우리 팬 여러분들하고 조철하고 게스트 두 명, 오영렬 기자하고 이 박사 전문위원하고 해서 매주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고 경마장 뭐 이런저런 얘기 또 여러분들 궁금증 이런 거 질문하고 답하는 그런 힐링 방송으로 매주 월요일 날 8시 반에 하고 있는데, 어쩌면 내일, 뭐, 아직 100% 확실한 거는 아니지만은요, 여러분들 잘 아시죠? 오늘도 우리 다나카 기수, 아마 월요일 날그 조교, 아침에 조교 훈련 끝나고, 다나카 기수가 별 일이 없으면, 아마 우리 유튜브 조철 스타일, 라이브 방송에 게스트로 지금 같이 초대하는 걸로 지금 얘기가 됐는데, 뭐 100%라는 게 없죠. 기수들 현지 기수들이기 때문에 다나카 기수를 아무튼 월요일 날 8시 반 라이브 방송에 다나카 기수를 좀 게스트로 초빙하는 걸로 지금 얘기가 다 됐는데 별 다른 뭐 문제가 없으면 별 다른 변화가 없으면 아마 내일 월요일 라이브 방송에서는 다나카 기수가 함께 출연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궁금증 좀 풀어보고. 재밌는 얘기도 좀 풀어갈 겁니다. 여러분들 기대해 주시고. 자, 그래서 아무튼, 조철의 유튜브 방송, 이거 뭐 항상 예상 방송도 그렇고, 라이브 방송 때도 그렇고, 평일날 제가 컨텐츠 또 여러분들께 도움되는 거 올려드리고 있는데, 항상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 알람, 특히 구독 신청, 여러분들 신청을 해주시고 구독을 좀 눌러주시면, 조철이 상상 힘이 됩니다. 거기다 좋아요도 꼭 눌러주시고, 특히 이 구독, 이 계정이 돼 있어야 구독이 되는데, 뭐이 채팅창, 라이브 채팅창에다가 글을 좀 쓰고 싶어도, 계정이 없으면 채팅 참여가 안 되죠. 그래서, 조철의 이팬 여러분들이 좀, 연배가 좀 드신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이 가입 회원들 대비 이저 계정이 없는 분들이 좀 상당히 많으신 것 같아요. 그냥 보기만 하시는 회원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은데 유튜브 계정 좀 만들어 좀 놓으시면 채팅 같은 거 같이 참여하실 때 도움이 되고 여러분들이 궁금한 거 이렇게 같이 채팅에 올려줄 수도 있고요. 아무튼 구독 신청 여러분들께 꼭 부탁드리면서 자 월요일 날 아무튼 다나카 기수 초대하는 걸로 돼 있는데 뭐별 이상이 없으면 아마 여러분들과 함께 할 겁니다. 그래서 조철 스타일 유튜브 월요일 라이브 방송 꼭 기대해 주시고 자 여러분들 조철 스타일 유튜브 구독 좋아요 알람 꼭 부탁을 드리면서요. 자, 서두가 조금 길어졌는데, 오늘 일요 경마, 제가 모두 예상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금요일 토요일보다 상당히 지금 자신 있는 그런 편성으로 많이 짜여져 있습니다. 자, 오늘 일요 경마, 조철 스타일로 여러분들께 시원시원하게 한번 줄적증, 작두 한번 탈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일단 첫 번째 승부처, 초반 2경주부터 들어갑니다. 2, 5, 7, 9, 11. 2, 5, 7, 9, 11. 그다음에 부상교차 하나 늘었습니다. 자, 4경주, 5경주, 6경주. 부산 후반부 3개. 쪼르레기로 스트레이트 승부인데요. 자, 과천 2, 5, 7, 9, 11. 그다음에 부상교차 4경주, 5경주, 6경주고요. 자, 그 중에 메인 승부가
5경주, 9경주, 마지막 11경주, 부상교차는 4경주, 5경주. 자, 연타로 두 개 메인 승부로 갖다 때려 먹겠습니다. 자, 2, 5, 7, 9, 11, 부산 4, 5, 6. 자, 그 중에 메인 승부가 5경주, 9경주, 11경주, 부산교차 4경주, 5경주. 자, 이렇게 메인으로 들어간다. 네, 말씀을 드리면서. 자, 10월 13일 일요경마 조철 스타일 예상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과 들어갈 일요경마 오늘 첫 번째 승부처 2경주인데요. 예, 국산 유권 1300, 별정 A형, 안말경주네요. 대가리 상금 2280만원짜리인데, 자, 첫 번째 승부, 찍어먹기 승부 한번 들어갑니다. 자, 비록 김정준이가 타긴 했습니다만은 9번마 스톰포스라는 마필이 직전경주 뛰고 나서 출주 공백이 조금 늘어졌는데 뭐 상관없습니다. 훈련 열심히 시켜놨고 직전경주 끈끈한 모습을 보여주고 왔는데, 자, 안쪽에 1번 신의 축복, 뭐 6번 사마레, 10번 골든 스파크, 자, 이런 마필들이 다 짧아뱁니다. 선행 마필들이 다 푸닥푸닥 되는 그런 마필들이기 때문에, 자, 일단 9번마 스톰포스가 갈고 직선에서 한구라 때리는데 별로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자, 9번마 스톰포스, 자, 요놈은 대가리고요. 자, 나머지 후차권이 혼전입니다. 1번 신의 축복, 4번 세명공주, 5번 해피먼스, 8번 백학, 그 다음에 10번 골든 스파크, 11번 기로, 12번 환상터치인데 자, 요즘에 일단 대끼리 팔리는 마권이 아마 11번 마 기로가 갈 것 같아요. 23조 유재길 마방의 기로. 자, 이 마필도 기실 보여준 거 없죠. 워낙 상대가 약하기 때문에, 자, 추입으로 늘어난 경주거리 추입으로 때리고 올라올 수 있겠다. 자, 요런 기대심리로 9번, 11번. 자, 요놈이 지금 대끼리로 가는 것 같은데, 자, 이거 대끼리 마권, 자, 이거 만만치 않습니다. 뭐 능력이 센 놈도 아니고 지금 상대적으로 인기 마필로 팔리는 놈이기 때문에, 자, 이번 경주는 작심하고 9번마 스톰포스에 붙여가지고 짭짤한 배당으로 한방 때려보고 싶은 그런 경주인데, 자, 조철이 눈깔에 띄는 한 놈이, 덩어리도 분명히 잘생겼고 능검시 보여준 기본 능력이 분명히 괜찮은 놈인데, 최근 뛰어온 모습 때문에 배당판에서 완전히 청대를 받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승부, 자, 요런 거 잡아내려고 조철이 주중에 또 공부하고 하는 거 아닙니까? 자, 9번만 스톰포스 놓고 제대로 한 방 좀 찍어 먹자. 아나짜리 준비하고 있는 놈, 준비 잘했고 훈련도 잘해놨고, 자, 이 정도 편성이면 대가리에 붙여서 한 방 쏴먹을 수 있는 그런 편성이기 때문에, 자, 짭짤한 중배당으로 한 방 찍어 먹고 승부 한번 시작하고 들어갑니다. 자, 9번마 스톰포스는 출주 공백이지만 대가리다. 9번마 스톰포스 대가리 놓고, 자, 남들 다 대끼리 인기마필로 보는 11번마 기로, 자, 요거 뒤로 돌려놓고 기본 능력 분명히 되는데, 자, 최근 보여준 게 덜덜하기 때문에 안 팔리는 아나짜리 준비 잘한 놈, 기본 체형도 잘생겼고, 자, 능검식 기본 능력에 분명히 조철이 딱 꽂아놓은 그런 놈이기 때문에, 자, 이번 경주 한번 노려볼 타임에 걸렸다. 자, 9번마 스톰포스 대가리 놓고 짭짤한 중배당으로 한방 찍어 먹는다. 네, 말씀드리면서 첫 번째 승부처, 자, 2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해주시고, 자, 이제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입니다. 5경주입니다 점심 식사 딱 하시고, 자, 이제 기분 좋게 밥 먹고 이거 메인 승부 상한가 한번 가셔야죠. 자, 10월 13일 일요경마 5경주입니다. 혼합 4군의 1000m 별정 B형. 자, 요거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 예측권 20장인데요. 자, 조철이 가끔 가다가 단통 승부도 보내드리고, 3배 남짓한 것도 메인으로 한방 때려드릴 때가 있죠. 안 그러면 30배, 50배짜리도 주력 한방으로 승부 보자 그럴 때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조철은 잡식성이라는 얘기죠. 경주 편성에 따라서 뭐 고배당을 주구장창 노리는 전문가도 아니고, 그렇다고 빨갱이만 노리는 전문가도 아니고, 편성에 맞춰서 노리는데, 자, 이번 5경주가요 제대로 한방으로 갖다 갈겨 먹자고요.
자, 이게 문세영 기수의 4번마 JS 군주가 데뷔전에서 인기몰이를 좀 했었는데 김동수가 늦발했죠. 1000m에서 뒷심만 보여주고 4차. 자, 이런 대부분의 이런 마필이 문세희 같으면 그냥 선행 까고 나가고 뭐 이런 그림 많이 보셨죠. 하지만 자, 이번 경주는 제 아무리 문세영이라고 해도 4번마 JS 군주 갖고 선행 가기는 텄습니다. 자, 요번 5경주는요. 자,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인데 큰 배당은 아닙니다. 큰 배당은 아닌데 이거 뭐 5월 대가리로 팔립니다, 지금. 4번마 JS 군주. 요놈을 이기러 갈 쌍승식까지 노리는 대가리. 경주거리 1000m에 딱 걸렸는데 칼 박박 갈아놓고 자, 문세위가 뒤에서 날라오더라도 자, 이놈이 앞선에서 먼저 쌍머리 갖다 지지는 그림입니다. 만에 하나, 문세위가 꾸역꾸역 3착으로 못 올라오면, 대당으로 한방딱 받쳐놓고, 요거는 딱두 방이에요, 두 방. 두 방인데, 역상승식까지 한방 때려놓고, 배당 한방 때리고 바치기 딱두 방인데, JS 군주하고 들어오면, 쌍복으로 뒤집어갖고, 완장으로 한탕 때리는 거고 상한가. 만약에 4번마 JS 군주가 빠지면 배당으로 짭짤하게 이것도 상한가 가까이 갈것 같습니다. 자, 요거 분명히 제가 예측권 20장 넘버 5 5경주 오늘 첫 번째 승부인데 현장에서 좀 욕심부리면 단통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3복승 3쌍승 노릴마필이 딱한 마리가 또 보이기 때문에 뭐 그냥 돌돌말이 쌍복, 삼복 단통으로 갈 수도 있고, 때리고 바치기 두 방으로 갈 수도 있고, 어쨌거나 이거는 무조건 먹고 가야 된다. 뭐 경마라는 게 무조건 고배당이 능수가 아니라 그랬죠. 능사가 아니라 그랬죠. 자, 조철 스타일로 먹을 건 먹고 가야죠. 오늘 토요일 경마도 단방 두개 때려드렸죠. 그런 거 먹을 거는 먹고 가야지. 괜히 배당 노린다고 그런 거 놓치고 엄하게 가는 거는 그런 건안 되는 거죠. 내돈안 들어간다고 예상할 때, 저 배당은 예상 안 한다, 나는. 자, 이런 거는 배팅 안 하는 애들이 그런 예상을 하는 거고, 배팅을 하는, 실전 배팅을 하는 예상가들은 절대 그런 예상 안 합니다. 내가 때리는 예상을 여러분들께 같이 보내드려야죠. 자, 이번 5경주는요, 조철도 눈딱 감고 예측권 20장, 시원하게 한방 때릴 거니까, 4번마 JS 군주를 쌍승식까지 모가지 따내고 들어갈 놈입니다. 자, 그놈을 쌍복 대가리 놓고, 자, JS 군주에 한 방! 예측권 20장. 시원하게 때리고, 딱한 놈만 배당으로 받쳐가면서, 자, 과천 5경주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 자, 이거 무조건 상한가 한방 갔습니다. 큰 배당 아니더라도 상한가로 힘을 주고 한방 때릴 테니까. 자, 5경주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 시원하게 한골 하시자고요. 자, 오늘 세 번째 승부처가 7경주입니다. 국산 4군 1300 핸디캡이고요. 자, 이번 경주도 은근히 혼전 접전입니다. 뭐 하나 강대가리 없는 그런 편성인데. 자, 1번마 블루 사파이어부터 해가지고, 2번 마이 시스터 니나, 마이 시스터 니나, 4번마 바램, 5번마 머니치프, 7번 라온 프로센스, 8번 포에버 위너. 뭐 이런 마필들이죠. 거기에 백판짜리인데 멀로 기수가 또 빡빡 갈아놓은 11번마 마이티와의 어부지리까지 같이 챙겨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요번 경주 뭐 하나 강대가리가 없어요. 그런데 아마 1번 게이트의 이현정이의 1번마 블루파이어가 선행도 갈수 있고 1번 게이트고 자 대가리 팔릴 것 같은데 자 이번 경주 선행 가기도 만만치 않죠. 시한 공백 있습니다만은 상태 좋은 이동진이의 4번마 바램도 빠르고, 안토니오의 2번마 마이 시스터 니나도 순발력이 분명히 있는 마필이고, 거기에 이역기수의 7번마 라온 프로센스라는 마필도 최근 2연속 입상에 성공을 하면서, 최근 끈기가 보강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부담 중량도 가볍죠. 거기에 아나짜리들 이동화의 5번마 머니 치프, 박태종의 8번마 포에버 위너,
멀록유저 11번 마 마이티와 이런 마필들이 인기마들 허점을 때리면서 어부지리로 날라들어올 수 있는 그런 마필들인데요. 자, 이번 경주에 대가리 팔리는 1번 마 블루파이어의 전개가 저는 분명히 꼬일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자, 1번 마 블루파이어를 뒤로 돌려놓고, 자, 오늘 세 번째 승부처 들어가는데, 예, 요번 경주 대비 상태가 아주 짱짱하게 올라왔고, 제가 볼 때는 이놈이 선행 까고 나갈 수도 있고, 뭐 1번 마 블루파이어 같은 게 선행 받으면 보내주고 따라가도 충분히 직선에서 때려잡을 수 있는, 자, 조철의 달라박스 대가리, 7경주. 자, 조철의 대가리가 완전히 쌍승시까지 노리는 대가리입니다. 혼전 접전 아니라는 얘기죠. 자, 남들은 배당판에서 혼전 접전으로 팔려도, 자, 조철의 대가리 놓고 짭짤한 중배당으로 한방 때려잡을 테니까. 자, 오늘 세 번째 승부처 럭키 세븐이죠. 7경주 한구라 때려낼 테니까, 자, 7경주 달라박 승부 현장 예상 참고해 주시고. 자, 이제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입니다. 9경주입니다. 혼합 4군 1700 별점 B형이고요. 자, 이거 9경주 메인 승부의 포인트. 이거 뭐 남들 뻔하게 다 보는 12번마 허시대보의 1번마 명진맨이랑 두배 나올 것 같습니다. 두 배. 배당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좋은데. 자, 9경주 혼합 4군의 1700 별점 B형입니다. 자, 12번마 허시대보. 자, 이거는 대가리 인정이죠. 혹시나 발주 삐끗해갖고 늦발이나 고착하면은 못 먹는 거죠. 뭐 그런 것까지 구더기 무서워서 장못 담그겠습니까? 예, 12번마 허시대보가 가끔 발주가 삐끗삐끗하고 하는데, 뭐 그거는 뭐 쇠복이 없는 거지. 그것까지 대비해서 이거 받치고 저거 받치고 하면 갬블이 안 되죠. 자, 12번마 허시대보는 대가리 인정한다. 자, 2연속 3연속 입상 때렸죠. 이제 4연속 대가리째 가는데, 자, 여기까지 인정하겠습니다. 경주거리 1700, 뭐 늘어나긴 했습니다만은 뒷심 앞뒷방이 다 있는 놈이기 때문에, 자, 문세희가 실수 없이 대가리 온다고 보고요. 자, 요번 두 번째 메인 승부는 한놈딱 골라서 꼬랑지에 한놈 때리는 경주인데, 자, 벤츠 한대 걸렸다 그랬죠, 요 뒤에. 상한가짜리 한 구라 벤츠 한 대. 자, 1번마 명진맨이죠. 이놈 한구라 때리자고 하려면 조철이 메인으로 안아짜리라고 말씀 안 드리겠죠. 자, 만약에 1번마 명진맨이 뭐두배 정도밖에 안 나온다. 그러면 거꾸 가야죠. 그거 받치기도 안 나오죠. 한세배 이상 나오면 딱 요거 본전만 받쳐놓고. 야, 지금 안아짜리 조철이 눈깔에 지금 딱두 놈이 걸렸습니다. 지금 뭐 선행을 12번마 허시대보가 가는 그림인데, 제가 볼 때는요, 이 마필이 느닷없이 기습 선행 까고 나갈 수도 있습니다. 예, 기승기수도 그렇고, 훈련시 모습도 그렇고, 요게 지금 냄새 팔팔 나는 게 하나가 있는데, 안 팔려요. 자, 요게 안 팔립니다. 거의 뭐, 털 하나 없는 백판은 아닌데, 거의 백판성으로 안 팔리는 놈한 놈하고, 애드러남 경주거리가 분명히 유리해진 놈 하나 있습니다. 기본 능력 앞서 있는 놈인데, 자, 1번만 명진맨이 두 배짜리 간다. 자, 명진맨, 최근 조철이 세번 연속 한 방씩 때려 드렸던 놈입니다. 그런데, 요번에는 빨간불 좀 들어온 것 같다. 지금 부담 중량이 올라가고 있는데요. 1번 게이트 들어가긴 했습니다만은, 이거는 뭐, 선행마가 아니잖아요. 1번 게이트가 좋을 일이 없고, 57kg. 부담 용량이 상당히 버겁습니다, 지금. 그리고 또 하나는 8월 18일 경주도 그러고, 7월 21일 경주도 그러고, 상대 마필들이 그렇게 센 편성이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게 혼합 4군 편성에, 자, 1번마 명진맨, 이 정도는 두드러 잡으러 갈 놈. 조철이 째려놓은 안아짜리가 두 마리가 있는데, 깜빡깜빡 지금 12번, 1번이 겁대가리 없이 2.5배, 3배 대끼리 팔리고 있습니다. 자, 이거 상한가방 찍으러 가야 되겠습니다. 자, 12번마 허시대보는 대가리인데 두 배, 세배 팔리는 1번마 명진맨 과인기다. 남들 다 12번, 1번에 몰빵을 하니 한방 단통이니 할 때,
자, 우리 조철 스타일 팬 여러분들은 절대 그런 배팅 하시면 안 됩니다. 자, 12번, 1번. 받치기 배당이 나오면 받쳐놓지만, 받치기 배당 안 나오면 사정없이 꺾고 가겠습니다. 자, 조철이 노리는 안아짜리 두 마리. 자, 우리한테 망관의 상한가 때려줄 안아짜리 두 놈을 노리는 경주입니다. 자, 구경조는 두 번째 메인 승부. 12번 마, 허시대보 대가리 놓고, 예측권 20장. 자, 딱두놈 노리는데요. 벤싼데, 시원하게 상한가 한방 때려 볼 테니까. 자, 구경조, 찍어먹기 승부.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해 주십시오. 자, 이제 과천, 마지막 경주, 11경주입니다. 자, 2등급에 1200 핸디캡이고, 자, 오늘 과천 경마 마지막 메인 승부처 세 번째. 자, 대가리 놓고 후착 찍어 먹깁니다, 이거. 2번 마 땡큐 찰리죠, 땡큐 찰리. 예, 직전 경기도 우리가 놓고 때렸던 마필, 안토니오 기수가 잘 해냈습니다. 다시 한번 인게이트 들어갔고, 예, 선행도 갈수 있고, 선입도 되고, 직전 경기 나름대로 센 편성이었죠. 컨디션도 좋아 보이고, 자, 안토니오 기수, 2번 마 땡큐 찰리는 대가리인데, 자, 이것도요, 또 문제가 뭐냐면, 3번 마 컴플리트 스윕입니다. 이게 대길이 가는데. 예, 3번 마 컴플리트 스윕을 선행 보내놓고 달고 가면 아마 2번, 3번으로 끝나겠죠. 그런데 나머지 마필들이 가만히 있냐 이겁니다. 이현정이 3.5km 감량에 4번 마 투어로즈도 총알이죠. 이동화의 7번 마 금알 래피드도 선행입니다. 야, 이거 3번, 7번. 거기에 2번 마 땡큐 찰리가 느닷없이 안쪽에서 스타트 잘 받고 이것도 선행력 있는 마필입니다. 안쪽 바깥쪽에서 임기현이의 3번 마 컴플리트 스윕. 박오른이가 직전 경주 쥐어 짰던 그런 마필인데요. 얘는 선행 못 가는 순간 얘는 퍼다닥 되는 마필입니다. 자, 오늘 세 번째. 메인 승부 2번 마 땡큐 찰리 놓고 자 3번 마 컴플리트 스윕에다 때리는 경주가 아니고 분명히 직전에 방구를 꼈는데 자 지금 PDF 상으로만 직전 경주 전적으로만 팔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2번 3번이 대길이 가는데 오늘 우리 토요일 경마 마지막 메인 승부도 그랬잖아요. 안토니오 기수의 문학 쓰나미가 대길이 갔는데 조철이 완전히 꺾어냈죠. 8번 MJ 파워에 2번 마 대군제패 메인 승부 한 20배 나왔죠. 20.2배. 자, 요거 마지막 11경주도 토요일 마지막 메인 승부랑 비슷고려합니다. 자, 2번 마 땡큐 찰리는 인정하는 대가리인데 대길이 팔리는 3번 마 컴플리트 수입이 왜 불안한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죠. 자, 2번 마 땡큐 찰리 대가리로 예측권 20장. 자, 1,000만 원짜리 한 방, 상한가 때려먹는. 자, 마지막 세 번째 메인 승부. 2번 마, 땡큐 찰리 놓고, 멋지게 상한가 한방 때릴 테니까. 자, 11경주. 마지막 메인 승부.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해주시고. 자, 이제 부산 경마 오늘 승부처 한개더 늘렸죠. 4경주, 5경주, 6경주, 이거 3경주 다. 스트레이트로 여러분들과 좀 붙어보겠습니다. 그 중에 4경주, 5경주, 메인이 먼저 두 개로 메인 승부로 좀 때려야 되겠어요. 자, 먼저 부산 첫 번째 메인 승부 4경주입니다. 자, 국산 4군 1300 핸디캡이고요. 자, 이거 제대로 걸렸습니다. 자, 19족 김영관 마방의 4번 마 원더풀 컨트리입니다. 자, 두번 모두, 세번 모두, 네번 모두 입상을 하긴 했는데, 이거 도대체 끝걸음이 없는 마필인데 계속 입상에 성공을 하고 있어요. 자, 이거 부러지면 2번 타임입니다. 19조 마필이고, 4연속 입상이고, 이거 조철이 너 미친놈 아니냐?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어도, 자, 경마라는 게 그렇잖아요. 인기 1위가 항상 대가리 치는 게 아니죠. 자, 4번 마 원더풀 컨츄리. 최근 액면만 보고 얘가 강력하게 대가리 팔리고 있습니다만은, 거기다 부담 중량까지 빼줬죠. 2착 승군이라고. 자, 제대로 한번 걸렸어요. 이거, 제가 볼때 선행도 못 나갑니다. 안쪽에 1번 로열티켓 빠르죠. 6번 영광의 천하 빠르죠. 7번만 뉴퀸도 빠르죠. 이거 선행 못 가고 안쪽에서 갇히고, 요하니스 기수,
안 그래도 욕 먹는데 이것도 요하니스 기수 까딱하면 욕 먹게 생겼습니다. 자, 부산 4경주 오늘 메인 승부입니다. 이번 경주야말로 제대로 칼 갈아놓고 찬스 만난 아나짜리 한 마리 대가리 달러박스 놓고 때립니다. 자, 4번마 원더풀 컨트리 이거 부러지면서 나오는 배당까지 조철의 달러박스 대가리 메인 승부에 대가리 하나 놓고 자 너희들 딱 걸렸다. 자 너희들 다 4번마 원더풀 컨트리 놓고 배팅 들어갈 때 자 우리는 4번마 원더풀 컨트리 뒤로 돌려놓고 자 역상승시까지 노리면서 조철의 달러박스 쌍복 대가리 놓고 자 4번마 원더풀 컨트리가 부러지는 그림까지 배당으로 노리는 부산 4경주 자 첫 번째 메인이었고요. 자 이제 부산 5경주 두 번째 연타로 들어가는 메인 승부입니다. 자 국산 3군의 1400 핸디캡 자 오늘 두 번째 부산 메인 승부인데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1번마 성산사이먼 5번마 천년의 질주 자 앞선 두 놈이 땡땡 굳어가지고 대길이 들어오겠느냐 자 1번마 성산사이먼이 직전경주 끈기를 보여주긴 했습니다만은 요것도 직전경주 38홍 38초 1 다섯주로 해서 거의 쥐어짜고 왔다는 얘기입니다. 예, 거기에 5번마 천년의 질주라는 마필 역시도 유연명의로 바꿔태우긴 했지만 자 이것도 승군전입니다. 그래봐야 승군전에 경주거리도 처음 뛰어보는 1400m 자 이거 두 놈이 다 저는 빨간불 들어올 수 있다고 봅니다. 둘 중에 하나 두 놈이 손잡고 들어오는 그림은 힘들다 자 이렇게 판단을 내렸기 때문에 자 이번 5경주 최대 승부 메인으로 한방 들어갑니다. 자 그 대안체로 최근 끈기 보여주고 있는 2번마 퀸 오브 캡틴이 직전 경주 승군전에 그 정도면 잘 뛰었죠. 2번마 퀸 오브 캡틴 거기에 여차하면 취입으로 날라들어와서 배당 낼 수 있는 6번마 배달이 고수 있고 거기에 최시대 기수의 9번마 돼지 챔프도 직전 경주 외곽 돌면서 좀 무리했던 그런 마필인데 다시 뭐 외곽으로 밀리긴 했습니다만은 적정거리 만난 9번마 돼지 챔프 있고요. 자, 요 중에 하나 대가리죠. 대가리 1번 5번 1번 5번 단돈 10원도 안 삽니다. 1번 5번 대끼리 맞건 당근 10원도 안 산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부산 5경주 메인 자 예측권 20장 최대 승부 한방 때리러 가는데요. 자 1번 5번 대길이 들어오면 조철이가 많이 뒤졌구나 생각하시면 되고 1번 5번 대길이 맞건이 신경 쓰시는 분들 아니야 이거는 1번 5번 대길이 한방이야 하시는 분들은 그대로 배팅하시면 됩니다. 조철의 공부한 결과를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지지난주인가 한번 말씀드렸었죠. 어떤 이 조철 방송 보던 유튜브 시청자가 조철 믿고 꺾었다가 막말로 좆됐다. 조철한테 꿍시렁꿍시렁 거린 분이 있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상가가 여기서 인기 1위가 불안하다. 대끼리가 불안하다 할 때는 괜히 그런 욕먹을지 뭐하러 하겠습니까? 그럴 이유가 있으니까 공부하다 보니까 찾아냈으니까 그런 내용을 여러분들께 공유를 하자고 드리는 건데 그런 거 욕하고 그러려면 이런 방송 보지 말아야죠. 그죠? 참고하시는 거예요. 참고. 아 조철하고 필이 같이 통하면 그래 그러면 5경주 조철하고 승부 한번 보자. 안 그러면 아이고 나는 앞만 봐도 1번 5번 한방 갔다. 그러면 소신껏 가셔야죠. 그래야 후회가 없죠. 그죠? 조철이 뭐 핑계대는 거 아닙니다. 예상가라는 게 항상 절대가 없어요. 대한민국 예상가 중에서 어느 누구 하나 여러분들 책임져주는 사람 하나도 없다 그랬죠. 예상은 예상일 뿐이다. 하지만 조철의 예상, 조철의 마번은 조철도 실전 배팅이 들어가는 마번이다.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여러분들께 꺾어드리고 함부로 여러분들께 대길이라고 꺾고 그런 예상 안 하는 예상가라는 거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여러분들도 이미 다들 알고 계시죠? 자, 강조를 드리면서. 자, 부산 5경주 1번, 5번 대끼리 맞건 깨러갈 달러박스 제대로 한방 대가리 놓고 자, 뭐 배팅권에서 구멍도 많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자, 요놈 팔리는 거 두 방에다 갖다 때리면 될 것 같은데 자, 부산 5경주 달러박스 최대 승부
자, 한 배 타고, 자, 예측권 20장, 벤시한테 때리러 가겠습니다. 부산 오경주, 메인 승부였고요. 자, 이제, 이까심, 마지막 부산 육경주, 1등급의 1800 별정 B형입니다. 자, 요거 육경주, 간단합니다. 왕대가리 하나 있습니다. 최근 호전세 올라왔고, 직전에도 우리 대가리 놓고 때렸죠. 19조 김영관이 냈고, 11번마 뉴욕망치가, 다시 한번 망치, 뭐, 땅땅 두드리는 그림입니다. 아, 외곽이지만, 앞선에 빨리 붙는 그림이고, 부담 중량이 좀 슬금슬금 무거워져갖고, 이제 56까지 달았는데, 자, 정규현이가, 그래도 뉴욕망치가, 이 정도까지는 좀 편성 자체가 1군인데, 약편성입니다. 자, 이게 11번마 뉴욕망치. 자, 요 놈을 대가리 놓고, 제대로 한방 찍어 먹어야죠. 후차권이 혼전 접전으로 팔리는데. 자, 유현명의 3번마 치프에이스, 정우주의 4번마 킹 오브 글로리, 그 다음에 이효식의 6번마 아메리칸 파워, 8번마 파샤, 9번마 동방대로. 요 이외에 또 백판짜리 하나 말씀을 드리면, 요런거 삼복승 같은거 삼쌍승 의외 항구를 할 수 있어요. 자, 꼭 W표시 해놓으시오. 김길중 마방의 7번마 생일기쁨이라는 마필이 조철의 신경을 살짝 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사전 인기다 보니까 이거 완전히 백판인데, 7번마 생일기쁨까지, 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면서, 11번마 뉴욕 망치를 대가리로, 자, 찍어먹기 한방. 자, 요거는 짭짤한 배당으로 한방 걸릴 것 같습니다. 불안한 인기만 꺾고 11번 뉴욕 망치 쌍복 대가리 놓고 제대로 한방 찍어먹겠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부산 육경주 찍어먹기 승부처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했고요. 자, 이렇게 해서 10월 13일 일요경마 유튜브 조철 스타일 일요경마 예상 여러분들과 함께 했는데, 자, 오늘 승부처 2경주부터 들어갑니다. 2, 5, 7, 9, 11 2, 5, 7, 9, 11 부산교차는 4경주, 5경주, 6경주고요. 자, 그 중에 메인 승부가 5경주, 9경주, 11경주, 그 다음에 부산교차 4경주, 5경주. 자, 이렇게 메인으로 들어간다. 말씀을 드리면서, 자, 어쨌거나 저쨌거나 오늘 일요경마 조철이 여러분들께 자신 있다 그랬습니다. 자, 좋은 결과가 분명히 기대되고, 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제 월요일 라이브 방송 8시 반, 매주 월요일 저녁 때 하는 조철 유튜브 조철 스타일의 라이브 방송 8시 반에, 이번 주에는 아마 단학과 기수가 지금 얘기가 돼 있는데, 아마 단학과 기수가 올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재밌는 시간 또 마련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자, 월요일 8시 반, 오후 8시 반 조철 스타일 라이브 방송 꼭 관심 가져주시고 참여해주시고, 자, 유튜브 방송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구독 신청해주시고, 알람까지 꼭 챙겨주시면서, 자, 10월 13일 일요경마, 자, 유튜브 조철 스타일, 자, 일요경마 예상 모두 마치고, 자, 내일 현장에서 멋진 예상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